땡절. 너 어디 돌잔치 왔냐? 야, 이 호로 새끼야. 우리 회장님이 한 살이냐? 한 살이요? 도로 갖고 가,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졸업식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 조직 백호파의 우두머리 홍덕자 여사의 환갑잔치. 응? 그런 홍 여사의 소원은, 야 이놈아,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면서 왜 안 데리고 왔어? 아, 네가 뭐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장남 인재가 하루빨리 결혼에 맏며느리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 등장하는 한 여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진경은 인재의 숨겨둔 여자친구입니다. 아따, 야가 애미를 속였어, 야. 참 참하게 생겼구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맏며느리를 맞이하는 홍여사. 이 짝이 우리 맏며느리 까면 상당히 이쁘구먼. 뭐든 색시오. 아, 우리 애기 말이야? 공무원이요, 공무원. 심지어 그녀의 직업은 최고의 맏며느리감으로 불리는 공무원. 그것도 어디냐면 말이야? 그런데 그녀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었죠. 서울지검에 있습니다. 어메, 서울지검? 아이고, 여자가 뭐들어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서 일이여. 거기서 뭐 무슨... 그녀는 바로 강력부 검사입니다. 아띠가 깜짝이야. 깡패들 잡아다가 콩밥 먹이고 있습니다. 쉽세. 깡패들 잡아다가 모조리 콩밥 먹이는 바로 서울지검 강력계 검사. 나 가봐, 어우 싸게가. 지도. 어, 가봐, 가. 어디면 가, 어서 가. 다들 가, 다들 가라. 어, 가라. 어, 잔치하다 말고 줄줄이 탈주. 진경은 그렇게 백호파 가문의 집까지 가게 됐는데. 그 영감님께서, 아니 저 김 검사께서. 그냥 말씀 낮추세요. 아, 그래도 괜찮겠어, 요? 당연히 그러셔야지, 어머님. 저 총은 등록하신 거죠? 저거 다 장난감이요. 장난감이요. 저거 쏴봐, 쏴봐. 실탄 죽게 쏴봐. 총은 장난감 총이요. 저 사시미 칼은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회뜰 때. 칼은 회뜰 때 쓰는 식칼일 뿐이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런 걸 사람한테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려, 누가? 아이고, 말만 들어도 무섭네. 할머니가 더 무서워요. 뽀빠이 놈들이 쳐들어왔단 게요. 뭐요? 그때 뽀빠이 놈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야, 거시기 올리브 만나러 왔겠지. 아하. 재미나게 놀다 가라 우리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올리브 만나러 온 거였군요. 아, 왜 쌈 들어오고 지랄한다냐.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 백호파에 들이닥친 일생일대의 위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띵자리 한국영화 부흥기 3탄 가문의 위기 시작합니다. 백호파 가문의 자랑스러운 세 아들 맏형 인재와 두 동생 석재와 경재, 그리고 인재의 오른팔 종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이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오렌지?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야, 종면아, 그 시기 그거 있잖아, 그 오렌지. 정면아, 너는 아냐? 죄하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님? 화는 왜 난 거야? 또 저를 모르십니까, 이님? 이제 화를 내고 지랄해, 개새끼야, 폭빈. 오렌지가 영어로 뭐다요? 개끼는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아침에도 먹었는데. 네, 정말 대단하죠? 석재야. 예, 이님.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선키스트는 영어로 카프리선이지, 이 바보들. 이렇게 대단한 형제들이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맏형 인재 때문에 동생들의 압박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아그들이 냄비들을 흐물하게 소개시켜줘도 아, 큰석이 워낙 관심이 있단디요. 무엇이요? 다음 달 내 한갑날까지 누구 형 생식감 찾아와. 알았어! 홍 여사는 동생들에게 맏형 인재의 결혼 상대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인재는 성에 차지 않는지. 시간이 있으세요? 많아요. 자존심은 없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서도 쿨하게 박차고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냄비를 데리고 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형님? 그런데 운명처럼 나타난 한 여자. 우연히 지나가는 진경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인재. 하지만 진경은 인재가 절대 만나서는 안 돼. 검사님 오셨는겨?
강력계 검사였죠. 배코파만큼이나 잘 나간다는 깡패 조직 도끼파를 싹 다 잡아들이기 위해 이렇게 겁도 없이 적의 소굴에 혼자 들어가는 대단한 검사입니다. 멘뽕? 응? 그깟 잔돈 몇 푼으로 날 매수하려고? 그건 안 되지. 특히 너 같은 깡패 새끼가 주는 돈에는 전혀 관심 없거든.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시원한 주스 한 잔 묵고 작은 차 한번 풀어봅시다. 마실 줄 알았지. 주스에 약을 타는 것 따위에 허튼 수작은 먹히지도 않죠. 여기다 약 탄 거 다 알고 있어. 아이고 웃잖아, 이건 들깨빈데. 그런데 도끼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를 도발하기 시작하는 도끼파. 엉가게 해드리라 했는데 그거 묵고 알달달해지면 마 우리 얼라들이 시원하게 돌림빵도 놔준다 카데. 뭐시오? 돌림빵? 줄게. 야! 돌림빵? 돌림빵? 화야 대굴빵을 돌려버렸게! 이 잡것들이 대한민국 검찰을 멀리 먹어 씨알집이야! 아따 띠부럴 열받네. 아, 대답할량게 내가! 약이고 뭐고 역시 열받을 땐 뭐? 시원한 주스 한 사발이 최고죠. 맛있는데? 그렇게 그녀는 쓰러질 뻔하지만 아주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간신히 도주에 성공합니다. 아저씨. 그리고 그렇게 인재를 만나게 되죠. 이봐요. 인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난 비즈니스하는데 겁사를 깨지 말고 빨리 가다길 가라 임마. 그녀를 지켜내야 되겠죠. 구두로 조직에 패버리고 다시 조용히 신겨주는 보기 드문 매너남. 그렇게 그녀를 구해내고 집으로 데려오게 된 인재. 사실 인재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재의 옛날 옛적 첫사랑이었던 진숙을 빼다 박을 정도로 닮았던 것이었죠. 대체 저를 그럼 진숙이랑 닮았을까? 진숙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냐면요. 다민이, 서울은 다방도 겁나게 줬어. 이거가 카페라고요, 카페. 까고 패란 뜻이오? 주문하시겠습니까? 나 그냥 커피 주시오. 겁나 차가운 걸로.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그건 말고 찬 커피 주란께요. 예. 아이스 커피요. 아니, 차 커피 주란께. 얼음 동동 띄어갖고. 이렇게 아이스 커피 대신 찬 커피를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당찬 여성이고. 아니 뭐요? 아니 찬 커피 있으면서 못 땜시 없다고 했어. 네가 하도 지랄한 게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 같다. 에미, 우미 단 거. 난 자기가 다른. 아이고. 단 것은 달다. 아이고 단 거. 저 썩을 것 저거. 에미 쓴 거. 쓴 것은 쓰다. 저게 완전 극단적으로 타오르네. 어미 쓴 거. 이렇게 당당히 말할 줄 아는 아주 멋진 여성이죠. 잠자는 그녀를 지켜보다 보니 갑자기 튼튼해져 버린 세 번째 다리. 그런데 진경은 잠결에 손잡이를 잡아버리고 아,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병원에 가게 된 인재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부러진 건 아닌가요? 남성의 성기는 말이죠. 부러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부 건달 양아치들이 좆부러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이렇게 또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렇다면 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다리도 득템합니다. 어떻게 직접 달아드려요? CCTV를 통해 인재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임을 알아버린 진경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나 세탁물 안 맡겼는데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옷 돌려드리려고요. 명함 있으면 한 장만 주시면. 아, 네. 엥? 사랑 나누리 단체? 어머, 사회사업 하시네요? 이게 뭔 개소리야? 아, 좋은 일 하신다. 사랑 나누리라고 하는? 네, 사실 사랑 나누리 단체는 우연치 않게 백호파의 사무실로 찾아와 겁도 없이 기부를 요구하다가 당신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우덜 삥을 뜯겠다는 것이요? 아, 그런 게 아니라요. 맞구만, 삥 뜯는 거. 사심이 떠질 뻔했던 기부 단체인데요. 호러 새끼야. 동면아. 다행히 인재가 이렇게 큰 아량을 베풀죠. 100만 원 개이득 받죠. 어, 이거 100만 노콘준상의 눈물겨운 과거. 제 명함입니다.
그날 저 구해주신 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진경 씨만 무사하시면 됐죠 뭐. 그렇게 그 둘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아주 연병을 떨죠. 진경도 인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뽕 대신 승가 확대 크림을 바르는데 알고 보니 불량품. 자극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뭐야 불량품이잖아. 오 인재씨. 그런데 하필 경운기 뺨치는 바이크를 타고 온 인재. 막잡아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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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와중에 백호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백호파가 운영하고 있는 아쿠스 나이트를 접수하기 위해 도끼파가 쳐들어온 것인데요. 인지씨, 바쁘신가 봐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담배 하나 주라. 예?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스펙타클한 CG.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도끼파를 담당하던 진경은 아쿠스 나이트클럽이요? 백호파라고 여술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선배 백호파의 정체까지 알게 됩니다. 장인재 그 새끼 그 깡패 새끼야. 조폭이더라고. 그 기름진 새끼 지금 매부리 그거 조폭 그 새끼 깡패 새끼. 아니야. 그 아닐 거야. 아니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있어요. 달려오세요. 영화 가문의 위기는 2005년에 개봉하여 무려 450만 관객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2000년대 초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영화로 자리매김한 영화입니다. 당시 450만 관객이란 흥행 성적은 정말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극한 직업 정도의 흥행 수준과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작 가문의 영광의 흥행으로 제작된 영화로 2편인 가문의 위기까지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총 5편의 시리즈까지 제작됩니다. 사실 가문의 영광 1편과 2편으로 이루어진 가문의 위기까지는 코미디 영화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관객들에게 꽤나 호평받은 영화인데 시리즈의 3편인 가문의 부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성으로 인해 조금씩 관객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6 코미디 시리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가문의 영광 1편과 가문의 위기 2편까지는 그래도 정말 코미디 영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큰 웃음을 선사하는 꽤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들도 일품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깡패 조직 백호파의 장남 인재와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계 검사 진경의 잘못된 만남. 과연 이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띵자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리.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